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2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핫한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그리고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부들부들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살까 말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뿅! 2월 달에 살까 말까? 첫 번째 제품은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 중이죠. 페이스 에일로와 크론입니다. 물만 적시면 메이크업을 지워낼 수 있고, 또 세척해서 150번에서 2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적게는 한달 반에서 두 달, 그리고 많게는 세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두 제품 다 그냥 미온수로 적셔서 메이크업을 닦아낼 수 있고요. 닦아낸 뒤에는 세척은 비누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다 하시면 빨래를 돌리면 되겠죠. 크루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렇게 일반 메이크업 세척용이고요. 또한 가지는 각질 제거용, 그리고 여드름 치료용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약간 까끌까끌한 재질로 나와 있더라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반반 얼굴을 나눠서 메이크업을 지워보기로 했는데요. 둘다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지우는데 그렇게 자극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워냈을 때도 베이스 메이크업은 상당히 잘 지워지는 편이었습니다. 양면을 다 사용해서 세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았는데요.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는 뭐 거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무버를 따로 사용하셔야 할듯 하고요. 두 가지 제품 중에서는 페이스 에일로가 조금 더 아쉬웠는데요. 페이스 에일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크룸보다는 조금 덜 지워지는 느낌. 그래서 미스트를 뿌려서 솜으로 닦아냈을 때도 페이스 에일로에서 잔여물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누로 세척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페이스 에일로가 밝은 색깔이어서 그런지 세척하고 났을 때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잘 보이긴 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세척을 해줘야 하고, 크룸 같은 경우에는 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세척이 잘된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이 살짝 애매하긴 했습니다.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제외한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뭐 간단한 색조 메이크업 정도는 지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부지런해야만 세척을 꼼꼼하게 할수 있는 사람만 써야 할것 같고요. 집에서 장기적으로 매일매일 부지런히 세척하면서 쓸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2월 달에 살까 말까 제품은요, 이성경 쿠션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죠. 바로 라네즈의 신상 쿠션입니다. 이번에 라네즈에서 패키징을 굉장히 예쁘게 뽑았어요. 가볍게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쿠션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더 커버력을 높이고 싶을 때는 커버를 하고 싶은 부분에 따로 컨실링 베이스를 바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여러모로 디자인이 독특한데요. 이렇게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는 쿠션도 그렇고, 퍼프도 안에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어요. 13호 아이보리, 그리고 21호 베이지를 팔에 발색해봤는데요. 색이 둘다 굉장히 웜톤이에요. 그래서 쿨톤이신 분들에게는 다소 붉게 느껴질 수 있는 베이스 컬러고요. 얼굴에 직접 21호 베이지를 발색해봤는데요. 얼굴에 발랐을 때도 와, 진짜 빨리 마르는 느낌? 페인트가 확 건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퍼프가 문제가 좀 많은 듯 했어요. 퍼프가 두 타입 모두 밀착력이 좋지 않고 자국이 너무 잘 남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지속력 테스트 역시 진행해봤는데요. 6시간 뒤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매트하고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지속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쿠션 제형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를 굳이 쓸 바에야 그냥 좋은 쿠션이랑 컨실러를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도는 너무 좋았으나 제형 자체의 완성도를 좀더 높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라네즈 신상 쿠션은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월 달에 살까 말까 제품도 역시 클렌징 제품인데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죠. 에뛰드하우스의 몬스터 오일인 클렌징 워터입니다. 자, 기다릴 거 있나요? 역시 메이크업을 반반 지워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준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미셀라 워터는 확실히 순해요. 그냥 되게 순한 클렌징 워터 같은 느낌이라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잘 지워졌지만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그리고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하고요. 이 몬스터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녹아져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지워내기 위해서 눈 위에 잠시 올렸다가 지워냈는데요. 눈 위에 한 10초 정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은 그렇게 빨리 잘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솜으로 속눈썹을 이렇게 잡고 당겨내야 지워지는 느낌? 근데 보통 리무버는 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따갑잖아요. 몬스터 오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들어갔는데도 막 이렇게 눈이 엄청 시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워터프루프가 지워지는 제품들 중에서는 상당히 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렌징 오일 그리고 클렌징 워터의 중간 정도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보다는 세정력이 강력했으면 좋겠고 클렌징 오일보다는 좀 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몬스터 오일인 클렌징 워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벼운 메이크업 지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세리 드리도록 할게요. 2월달에 살까 말까 다음 제품은요, 사기 전 그리고 산 후에도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걸 산 걸까? 라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제품, 바로 이니스프리의 마이 파운데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도 리뷰 사이트에 아 이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저 2.5번 샀는데 저한테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총 12가지를 구매했어요. 제가 이거 정품으로 다 구매했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샘플 받으시지 왜 다 구매하셨어요? 아깝게 안 맞으시면 어떡해요? 라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테스트를 다 진행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서 본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제품을 살펴보셔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X.Y라고 했을 때 이 X는 수분도를 얘기하고요, Y는 커버력을 뜻합니다. 우선 같은 타입으로 밝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21호랑 22호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톤이 약간 색깔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1호들은 커버력이 너무 낮고 진짜 가볍게 날아가더라고요. 제일 별로였던 게 3.1번. 3.1번은 커버력도 너무 낮고 밀착력이 낮아서 그렇게 피부에 이렇게 붙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쓸 것 같진 않았습니다. 3.3은 촉촉하지만 그만큼 제형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조금 답답하고 2.5, 3.5 모두 살짝 뻑뻑하고 봄이나 여름에 사용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사면 봄에 쓸 것 같아서 봄에 쓰기 좋은 용도로 한 두 가지를 뽑아봤어요. 저는 1.1번 그리고 2.3번을 뽑았는데요. 얼굴에 반반 나누어서 발색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화장이 쉽게 밀리는 제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는 한두 가지 정도 굉장히 가볍게 바른 뒤에 다시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1.1은 역시 너무 빨리 건조가 됩니다. 바르고 30분 정도 지나면 화장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2.3은 적당한 커버력 그리고 살짝 은은한 광이 도는 세미매트여서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마이 파운데이션끼리 비교를 하면 둘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마이파데 2.3번보다는 에스쁘아 비글로우가 훨씬 더 촉촉한 제형이긴 해요. 발림성은 거의 비슷한데요. 역시 비글로우가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 편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커버력도 비글로우가 훨씬 더 높다는 점입니다. 2.3번이 제형이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 커버력도 좀 괜찮은 편이라서 이 제품 그래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비글로우랑 비교를 해보니 비글로우가 훨씬 더 촉촉한데 커버력까지 더 좋고 그렇다고 무겁게 발리지도 않아서 아 이게 확실히 좀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이니스프리 파운데이션은 항상 출시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모공 여철 완화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마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딱히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커버력이 높을수록 제형이 무거워지고 수분감이 많을수록 밀착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상 단순한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같은 컬렉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파운데이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감수해야 하는 제품이 아니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최적화된 파운데이션이 아닐까요? 자신이 어떤 피부 타입인지 그리고 어떤 제형이 맞는지 아직 잘 모르는 파데 입문 혹은 파데 초보시라면 이 제품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는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내 피부 타입에 대해서도 잘 알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핫했던 2월에 살까
말까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살까 말까 영상까지 리뷰 영상 좀 쉬면서 제가 피부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에 핫한 제품들 테스트하면서 좋은 제품도 발견했고요. 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까 말까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데이지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데이지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끔 뷰티, 신랄한 리뷰, 다이어트 팁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어.